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영광입니다. 입이 짧아서 여러 음식을 많이 드시는 입 짧은 혜님님께서 저에게 이래도 되나 싶은 요리를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해주시기로 한 요리는 바로 곱다리탕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닭 한 마리, 닭다리 3팩, 대창 4팩이 들어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요리인데요. 닭다리가 3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닭다리만 원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예요. 그리고 심지어 대창까지, 대창이 4팩이나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의 한 1kg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닭도리탕인데 대창만 거쳐 먹어도 다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된 게 이게 닭도리탕이야 뭐요? 와, 아니 제가 먹방을 5년이나 했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1, 2인분 정도만 이렇게 차려서 먹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료들을 왕창 때려 넣어서 만들면 와, 이게 어떤 맛일지 진짜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너무 기대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대되지 않으세요? 아, 군침 돈다. 빨리 가시죠. 머리 아, 그러면서 네. 매너가 없어. 매너가 사라진다. 저는 이렇게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짧은 혜님입니다. 홍사운드입니다. 팬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아, 저희 아내가 진짜 팬이에요. 홍사운드님은요? 저도 진짜 팬이에요. 저 그때 기억나요? 저희 처음 만난 날? 처음 언제 만났지? 그 다이아 페스티벌 2018년 때. 아, 맞아! 그때 대기실 같이 있어가지고. 아, 그때 인사드렸잖아요. 아,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어? 뭐 팬이 들어와 있나? 저희 시작한 날짜 거의 같은 거 아세요? 15년 12월 7일에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그 정도 시작했죠. 제가 15년 12월 11일에 시작했어요. 아, 진짜? 네. 아유, 동기인데. 네. 그때 그 대기실 같이 있을 때 네. 저한테 컵 주셨잖아요. 네, 팬인 줄 알고. 아. 오늘은 그래서 갑자기 뭐 좀 먹여달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솔직히 쿡방이 재미로 하는 거지 그렇게 막 전문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때그때 달라요 또 레시피가. 네. 양념장도 조금 바꿀 생각이에요. 왜죠? 원래 항상 그래요. 이렇게 넣어보면 또 맛있지 않을까? 오늘 실험체가 되는 거예요. 네, 맛있을 수도 있고 뭐 못 먹을 수도 있고 다 맛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음식이. 네? 아니 꼭 맛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정성과 네.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준비했는데 네. 아침부터 이게 준비했는데 이게 칼에 배가 지금 손가락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평소에 칼질을 잘 안 하세요? 아니요, 하는데 홍사운드님 전화가 가지고 갑자기 내부 순환 도로로 샀다 그랬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무지하면서 이렇게 칼질 하다가 푹 그래서 아, 제가 그때 카톡을 괜히 보냈군요. 아유, 괜찮습니다. 칼질하고 했을 때 보내서. 아유, 뼈 한번 보면 되죠. 괜찮아요. 뼈까지 보셨어요? 뼈 한번 보는 거죠, 뭐 이런 때. 갑자기 숙연해지는 분위기 어쩔 겁니까? 산채물로 지금 담가놔가지고 칼집을 이렇게 냈어요. 쌀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7컵, 7컵. 7컵이요? 어, 저녁까지 칼집을... 드시는 거죠? 점심 먹을 건데? 밥 안 먹을 거예요? 18, 19, 19개가 들어있네요. 설탕을 많이 넣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번에 고추장을 안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로만 다진 마늘을 네. 얼마큼 넣는지 몰라. 고추도 많이 넣는 편이에요. 이렇게 올리고당을 이제 넣는데 이래도 되다 싶게 넣고 고춧가루 이렇게도 고춧가루. 간을 정말 이렇게 봤거든요. 이렇게 봤거든요. 네. 땀 흘리신다고요? 네, 땀이 약간 송골송골 맺혔는데 지금? 시련을 한번 맛봐야지 어떻게 맨날 맛있는 거 먹어요. 됐어? 이제 2회째인데 아주 그냥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는 컴백하는데 저 먹어도 돼요 여기서? 다 끝나고 아니 고문 방송 하시는 거예요 혹시? 아, 아니죠. 아, 내가 정성껏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행복감을 행복할 것 같아요? 감자, 하고 통방패랑 이거 시간은 언제 마지막으로 하실까요? 어제 했죠. 어제 많이 안 먹어요. 고기를 10인분밖에 못 먹고 아, 그냥 바로 넣는 거죠. 아, 이 같은 거 안 드세요? 꽤 나가서 따로 사 먹어본 적은 없어요. 밥도 이제 퍼놓을까요? 네, 한 1인분 정도만 퍼주세요. 1인분? 밥 공기 없으세요? 네, 퍼서 먹던 건 이건데? 네?
아, 얘가 밥그릇이었어요? 이것도 이제 제2의 밥공기. 밥공기라고 하긴. 아, 이게 1인분인가요? 저거요? 네? 좋아, 좋아. 세트죠, 세트. 아파, 이제 넣으면 되죠? 네, 그쵸. 지금이 딱. 저만 잘 먹으면 진짜 맛있는 요리거든. 아, 누가 보면 못 먹는 음식인 줄 알건데. 어? 왜 뒤로 물러서고 그래요? 아. 와, 엄청 이쁜데요? 어, 좋아요? 아, 역시 대창이 약간 빠져서 그랬나 보네. 기름이 들어가야 돼, 역시. 야. 그 쏟았네. 쏟았다고요? 아이고. 먹고 죽어라. 저를 먹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이는 지금. 기름 하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대창 엄청 조만해졌네요. 아까 엄청 컸는데. 그쵸.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그럼 이거 뭐부터 먹으면 맛있어요? 밥부터 드세요. 어, 냄새 죽인다. 아니 근데 밥보다는 그럼 네. 일단 처음에 닭다리를 드세요. 아, 닭다리를 먹을까요? 닭다리를. 네. 국물에 촉촉하게 딱딱딱 찍어가지고 드세요. 국물에 촉촉하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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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촉촉하게. 맛있는데요? 괜찮아요. 좀 달진 않아요? 좀 달아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리만 넣고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전 다리만 좋아해서. 그게 정말 욕망의 저의 요리예요. 아, 정말 다리만 먹고 싶은. 저도 사실 뻑살 안 먹거든요. 네, 뻑살 안 먹어요. 오빠가 구경을 하자. 국물이랑 대창이랑 얹어서 밥이랑 비벼드세요. 맛있죠? 이렇게. 엄청 기름지네요. 아, 근데 진짜 고소하다. 우와. 기름은 고소하니까. 네. 지방은 고소하니까. 어, 저 근데 이렇게 해서 파랑 감자랑 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순삼이. 농사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네? 오빠. 아, 밥 먹고 있는데. 아, 저기가 화장실이에요. 어, 항상 그래. 먹방할 때 항상 농사로 가. 화장실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셔. 아, 근데 정말 오래 삶아서 그냥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요. 사르르 없어지죠. 네. 와, 고문이다 진짜 앞에서 보니까. 봐, 벌써 움직여.
근데 확실히 고추장 안 넣어서 그런지 덜 텁텁해요? 텁텁한 게 거의 없는데요? 어? 나도 처음 먹어봐요. 아 맞다. 아까 좀 간만 보셨죠? 아 네. 되게 이 기름진 건 쫙 느껴지는데 네. 텁텁한 건 없어요. 오케이. 다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기름이 되게 깔끔한 맛이고 달달하다. 근데 또 안 매운데요, 저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매운 줄 알았는데 네. 나중에 이 기름이 더 들어가니까 매운맛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아까 고추를 좀 더 넣은 거예요. 전혀 맵다는 느낌 없이 먹었어요. 약간 떡볶이 순한 맛과 보통 맛 중간 그 어느쯤에 있는 그 정도 맵기라서 딱 좋았어요. 기름이 묻었어요? 기름띠가 이렇게 있네. 아직도 있나요? 같이 드시죠. 고문이다 진짜 이거. 대박. 아니 대창이 어찌나 먹고 싶어지지. 맛있죠? 아 근데 진짜 어색하네요. 그릇이 지금 그릇이 막혔어. 반대로 돼가지고. 뭐 제일 좋아요? 음식? 아 저는 그냥 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고기. 네. 아 저번 그 영상 맛있게 먹더라 진짜. 아 진짜 너무 맛있었고 또 먹고 싶다. 두 분은 그냥 찾아가면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너무 먹고 싶어서 그 바삭한 소리 하면.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디 사세요 그분?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약간 좀 더 부드럽고 분위기가 부드럽고 하나 욕하지 않고 밥 먹어? 아직 3개 남았어요. 뭘 바라는 거야? 그러면 평소에 어떤 거 하면서 시간 보내야 돼요? 제가 늦게 자잖아요. 아침에 자거든요. 저 한 아침 한 7, 8시 자요. 9시부터 먹방을 시작하죠. 배달하고 뭐 준비를 하거나 그럼 10시에 하죠. 12시에 끝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1시간은 못 움직여요. 아 진짜요? 아 저는 그렇게 드셔도 하나도 안 배부르신 줄 알았어요. 아, 무슨 사람이에요? 무슨 뭘로 보는 거야 도대체? 모른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 저는 그렇게 드시고 아 잘 먹었네 그냥 요 정도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그렇다고 막 배불러서 막 못 움직일 정도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네. 어차피 썸네일을 만들고 하다 보면 한 시간이 지나요. 네. 이렇게 올리고 하면 근데 한 시부터 이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청소를 또 시작하죠. 치워야 되니까 네. 치우면 한 길게는 2시간 걸려요. 청소를 못 돌리잖아요 새벽이니까. 아. 그러니까 손으로 다 샵샵샵샵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니까. 몇 시간이지? 한 3시? 4시? 아, 그때 이제 자전거 돌리고 운동 좀 하고 하면은 6시, 7시. 아 엄청 배부르다. 광고 좀 들어와요? 드디어 첫 치킨 광고. 그러니까 메이저 치킨 브랜드에서는 처음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 네, 저 여기 부산에 있는 그 지역 프랜차이즈에서 한 번 찍고 처음이에요. 아니 형 사운드님 하면 치킨 아니에요? 치킨이죠. 처음이에요.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광고 많이 많이 합시다. 악광고. 대중적인 맛은 아닌데 그래도 잘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이렇게 재료대로 와장창 때려 넣은 음식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했는데 오늘 그냥 아주 제대로 된 엄청 진한 맛을 느꼈어요. 그쵸. 오늘 나름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저도 꾹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 자연적인 맛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나 이런 거 안 해봐서 그래. 아 진짜 이런 거 안 해봤어요? 나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홍사운드님 집으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드실 수 있으세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최고의 레시피로 딱 조사를 해서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직접 요리도 하세요? 가끔 해요.